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2019년 7월 14일 오전 8시 27분을 기점으로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호응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성과라 생각합니다. 거듭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공병호TV가 성장해온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4월 21일 2천여 명의 구독자와 함께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의 상당 부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. 6월 11일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데 총 52일이 걸렸습니다. 7월 14일 구독자 수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을 돌파하는데 33일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20만 명을 돌파하는데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두 달 25일이 걸린 셈입니다. 앞으로도 처음 시작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양질의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. 오로지 제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신속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올해 꽃 향기처럼 제가 만든 콘텐츠가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넘어서 널리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 결과 개인을 이롭게 하고 가족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특히 제 방송은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와 같은 곳에서 교포들이 많이 보십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에서 큰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. 제 자신이 큰 재주가 없는 사람이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 성심껏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공병호TV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방송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.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시고 성취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